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여자의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먹고 말더듬을 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손을 씻지 않는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는다는 말은 위생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서 음식을 먹기 전과 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교리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자기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인데 그것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외식과 위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많이 행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안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 찼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성결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전통보다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24절 이하 30절에는 수로보닉의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취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던 표현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덧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장애자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도 많은 자를 치유하시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지 말고 전통이나 관습이나 관례로 따르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과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시고 무엇이 성결한 것인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행위보다 마음을 더 살피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죄 씻겼네. 이제 주님